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홀릭입니다. 잘 들리시죠? 짜잔. 오늘 지금 제가 깔고 앉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카멜 마운트 게이밍 의자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한테도, 예, 게이밍 의자가 협찬이 들어와서 직접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해보고, 그 느낌을 전달해보는 시간을 가볍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예 그냥 지금 택배 받은 상태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실제로 조립을 해보고, 예, 사용하는 것까지 가볼 텐데, 일단 오늘은 조립하는 거. 바로 가시죠. 긴 말할 필요 없죠?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아, 일단 제가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서 일단 밥 좀 먹고 시작합시다. Let's get it! 자, 그럼 밥도 먹었으니 Let's get it!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 짱짱합니다잉. 짱짱하고. 아, 쿠션인가 보다. 카멜. 일단 설명서. 설명서 보면서 할게요. 등받이, 의자 시트, 목 쿠션, 허리 쿠션, 팔걸이, 시트 트레이, 가스 스프링 커버, 가스 스프링, 의자 다리, 휠, 나사도 짚고, 측면 커버, 나사 캡, 렌치. 렌치까지 있네. 그냥 한 방에 되겠네. 오케이. 나는 박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치워야지. 자, 치웠고, 설명서 보면. 가스 스프링에 가스 스프링 커버를 씌우는 의자 다리와 함께 조립합니다. 의자 다리에 휠을 끼워줍니다. 요거 일단 다리부터. 오케이, 요거지. 요게 아주 핵심이지. 오케이. 그래서 빵. 오케이. 얘도 빵. 또 내가 구멍에 싹 넣는 건 또. 아, 잘하지.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만들고, 자, 2번 목 쿠션 및 허리 쿠션을 장착합니다. 아, 새거 냄새.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세팅. 그 다음 의자 시트를 뒤집은 후 시트 트레이와 팔걸이를 조립한다.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꽃기발이. 일단 나사 규격이 다 똑같은 친구라서 나사가 헷갈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발음이 세네. 나사가 헷갈릴 일은 없다. 나사가 헷갈릴 일은. 오케이. 렌치 게이드. 육각이랑 이거 십자 드라이버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느낌 아니까. 아, 이게. 팔걸이 하나에 나사가 네 개씩 박히네. 반대쪽. 오케이. 그 다음에 의자와 시트와 등받이를 조립 후 나사 L을 사용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덮는구나. 이런 갬성으로. 아, 좌우 디자인이 다르구나. 오케이, 반대쪽. 마무리. 완성. 으쌰.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사람이 직접 사용해보고 이제 느껴지는 느낌점도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봐야 돼요. 일단 조립을 하고 일단 이 게이밍 의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약간 나를 감싼다고 표현해나? 그 항공이나 뭐 레이싱 하시는 그 좌석처럼 이렇게 약간 디자인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하게 나를 감싸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체어 자체가 저중심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착석감을 더 높게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 목 쿠션이랑 등 쿠션이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사람이 딱 텐션 딱 주고 자세를 앉으면 뭐 저는 지금 살이 있으니까 뭐 하지만 여기랑 여기가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다 메꿔주는 거죠.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밖에 구름 좋네. 지금 느껴지시죠? 밖에 구름? 부드럽게 들어가네. 이게 또 뭐, 고급 PU 가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오염물질도 좀 덜 먹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방수? 이거 물 같은 거, 이제 커피 같은 거 쏟아도 이제 닦아낼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에 맞춰서 팔걸이 오르고, 올리고 내리고, 싹 가능하고, 각도 싹 가능. 자동차 기어 넣는 것처럼 싹 가능. 그리고 요거 의자 높이 요렇게 높인 상태 앉아서 팔 대롱대롱 그다음에 낮추면 낮춰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 요거 안 뗀 거 있어요. 요거 손잡이처럼 딱 쓰려고 안 뗀 거, 포장 안 뗀 거 있죠? 요거 싹 물고 쭉. 150kg의 하중, 그리고 여기 스틸 프레임, 뭐 이런 것들, 그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좀 담아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조립을 해보고 또 느껴보면서 느낀 점을 또 다음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게이밍 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은 들어와 줘야 싸부작 싸부작. 하여튼 좀 늦은 시간에 야식 겸 밥도 먹고 같이 조립도 하고, 이제 저는 또 이제 또 편집해서 올려야죠. 네, 또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